안 되고 있죠. 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팀들이 우리 뭐 지금 최고 선수들 지금 뭐 되게 여러 군데서 지금 관심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 팀들도 지금 준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검증이 되고 있는 선수를 지금 어떻게든 떼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저희라고 뭐 그게 준비돼 있을 리가 없고 그리고 티아고나 뭐 윌리안 선수 같은 경우도 뭐 나갈 거라고 거의 예측을 못했는데 뭐 워낙 대전에서 이제 큰 금액을 배팅하다 보니까 윌리안 자체가 뭐 굉장히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인간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이 정도 금액 자기가 여기 있으면서 못 받을 것 같아.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다고 얘기를 뭐 했기 때문에 뭐 갑자기 벌어진 상황이라서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건 팀 분위기에 영향을 너무 미치더라고요. 선수이 왜냐면 주장이고 그리고 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윌리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선수를 빼간 것뿐만 아니라 이 팀 분위기까지 완전히 망쳐버리니까 이게 진짜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다른 선수들까지 한다 그러면은 예. 뭐 거의 포기해야죠 이번 시즌. 없었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되게 최선을 다했고 저도 뭐 우리 윌리엄 선수를 더 뭔가 그 조건에 맞춰주기 위해서 예. 열심히 노력해서 뭐 어느 정도 갖고 왔는데 또 대전에 더 좋은 앱을 제시하니까 뭐 어쩔 수가 없었고 근데 저는 뭐 우리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만 잘 지키기만 해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새로운 영입을 안 하고도. 근데 지금 상황이라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가 지금 문제가 오기 때문에 예,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지 않기만을 좀 바라고 지금 우리 선수들 가지고도 해도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윌리엄이 빠진 상태에서 우리가 지난 부산전도 경기를 되게 잘했거든요. 선수들이 후반에 굉장히 많은 선수를 만들면서 거의 이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전반에 사실 그 경기 가기 전까지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윌리엄이 빠진 그 공백이 진짜 크더라고요. 예. 근데 후반에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주면서 그 결과를 갖고 왔더라면 아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을 텐데 예, 그것까지 못해서 감독으로서는 되게 아쉬웠었는데 지금 사실 재정적으로는 빠듯하거든요. 예, 여유가 없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하나 빠져서 예, 뭐 감독으로서는 생각하고 있어요. 부단에서는 이제 뭐 어떻게 뭐 이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 뭐 지난 부산전을 보면서도 저는 뭐 오히려 그냥 우리 티아고 선수와 비슷한 어떤 류의 예, 스트라이커가 있으면 훨씬 그 득점률을 더 올릴 수 있겠다. 오히려 뭐 윌리안 같이 좀 윙어 선수보다는 예, 좀 스트라이커를 좀 영입해서 약간 좀 그 트윈타워 같은 예, 그런 질 좋은 크로스들을 티아고 선수가 지금 계속 골을 터보니까 아예 이 선수를 그 맨투맨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워서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또 그게 또 페널티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움직여 요구를 하긴 하는데 그 옆에 선수 하나 더 있게 된다면은 상대가 더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그런 선수를 좀 보고 있습니다.